뚜껑으로 된 거 있었는데? 너 어디다가 박아놨냐 그거? 머리띠 저번에 마작할 때 판 돈 대신 걸어서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재미랑 관련 없는데 말 딸 동네 명화? 거라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인데 바보네. 그래? 명심해라. 정배는 반동탕 연합 녀석들이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난 정배에 올인했다. 동탁진 하면 김도님이 제 배꼽에 심지 꽂으러 오시나요? 시작 전에 형 스탯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 운 몰빵 스탯도 있던데. 오늘 마작 시작했는데 머리 7개 모는 걸로 1등 먹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유비 행운? 혹시 이분 마작 판 돈을 돈 대신 머리카락을 걸었나요? 머리 숱이 많이 없네요. 한시 흉측. 역시 대장. 감사합니다. 김도님이 동탁이면 나머지가 조조 원소 권견 뭐 그런 건가요? 김도님 그러고 마작하시니 홍콩 쪽 범죄 조직이 인자 같아 보여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의 화교계의 큰손 양첸 이태기 출격이다냥. 아 그렇다. 와 형 이마에 고양이 그리고 형. 싶어요. 왜요? 비참거리고 있지 않냐? 일부러 돈에 더 받을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도는 직관 중인 거고 마작은 커비가 하는 겁니다. 손을 보세요 냥이 손. 여러분 오늘 김도님의 두뇌 주머니는 바보이지요 덕에 고갈되었습니다. 안심하세요. 김도님 제가 김도님 이마에서 틱택토를 즐겨도 되는지 여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애들이 뭘 모르네. 김도가 처음 1등해야지 자만에 빠져서 켜낭한다고 이응크. 리치데스 청나라 말기 아편굴인가요? 제후에 도움이 필요한 낙양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 표시해 주겠습니다. 주모 고맨나사이네. 위치냐? 아니요 홈리스예요. 질주하는 김도의 내내물질 피로신, 엔케파린, 바린, 리신, 로이신, 이소로이신. 지금 포즈 완전 썸신 온 유얼 마인이네요. 얘야 뭐냐? 형 나 국사무쌍 맞고 졌어. 1등 해줘.
사카라다스. 사카라다스. 찌냐. 알토리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해만 지. 인첸트에서 하는 마작 대회 상품으로 오프 마작 대 생각하고 있다네요. 이거 재밌나요? 소소하게 500만 원만 소가금하면 할 만할까요? 500만 원이면 다 뽑고도 남을 걸요? 애초에 이거 과금 모델이 그냥 스킨밖에 없어서. 양첸 연기를 위해 커피를 마라롱샷처럼 먹어주세요. 그게 어떻게 먹는 거지? 형풍 투어술에 나오는 검은 고 타는 그 남자들 같아. 한 명 어디 있어? 엉? 오늘 도신처럼 입으셨네요.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 그렇다. 아저씨 저 대상이 처맞고 7만 5천 점 빨려서 1등에서 골든했어요. 2판 이겨주세요. 저런 도움이 필요한 낙양이 이미 불에 타버렸군요. 다음은 장안입니다. 지도에 표시. 핀란디 야동만이 입국했음을 최신 속보로 알려드립니다. 은탁의 마술사 거여의 택기 화이팅. 형 그러고 있으니 김성모 화백님의 만화에 나오는 세월의 풍파를 제대로 맞은 풍호 같아요. 주성치 영화에서 타짜처럼 나왔다가 사실 맹인 잡상인이라서 싸다고 맞게 생겼어요. 다들 채팅으로 이쑤시개 이쑤시개 하는데 그건 이쑤시개가 아니고 성냥이야. 대충 스팅의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 나오는 돈에 기관지염 기침 때문에 용각산 두 스푼 먹으니 속이 메스꺼. 김도의 외양에 잔뜩 겁먹은 마작패들은 곧 진정한 호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데. 저 살던 동네에 지금 형처럼 하고 다니던 아저씨 있었는데 새끼손가락 하나 없었어요. 주성치 영화였으면 아무렇게나 내고 이겼는데 알고 보니 장님이었음. 아님 주성치 영화면 쿵푸어술에 가야금 치는 두 명 중에 키 좀 작은 사람처럼 생김.
리지. 형! 간지나게 주윤발 형처럼 100달러로 불 붙여주세요.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김도는 선견 원소 공선창같이 강한 반동 타견압을 기대했으나 공용 한복 도겸이 걸렸다. 다들 주성치 영화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얼굴만 보면 주인 아저씨 닮은 거 같은데. 김도님 아니 도성치님, 1달러 드릴 테니까 달러로 불태워서 담배 한 대만 태워줘. 무릎을 꿇어서 추진력을 얻을 것처럼 생겼는데. 주성치 영화에서는 저런 사람이 세계 관측왕자거나 잡밥 둘 중 하나임. 스모. 리치. 스모. 이때 성적 취향이 다소 까다로운 졸부 같아요. 럭키 레옹 느낌도 나네.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이거 특유의 빡친 똘삼 목소리가 아닌데 바꾼 거야? 썩 벌어뒀어. 방금 누가 레옹 소리 했는데 레옹 하려면 와사비 정도는 짜 먹으면서 해야지 안 그래? 진짜 미안한데 지금 형 모습 애기들 라면 딱 먹는 거 뺏어 먹게 생겼어. 아니 레옹은 무슨 그냥 쿵푸어슬에 나오는 가야금 치는 중간 잡목 보스랑 똑같이 생겼잖아. 리치냐? 구독량이 해주나요? 호주전 123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멀리서 보면 미키마우스처럼 보이기도 해. 돈네들이 미 연속으로 웃겼네. 키키키키. 형 마이콜 맞죠? 라면과 구공탄 불러주세요. 마탱이간 마지막으로 같기도 하고. 근데 고양이 귀는 왜 굳이 쓰셨나요? 이미 이마에 고양이 귀 있는데. 형 용과 같이에서 앙 하다가 굽신거리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세월이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모든 걸 잃고 도박에 빠진 거여동 마이콜 40세.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기타를 열심히 치던 세계 스타 마이콜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슬프다. 중국이 어서오고. 갑자기 빠르게 론을 한다. 춤작 본데스. 형처럼 된다면 오히려 좋지만 공부 안 하면 탈모가 온다면 서울대 삽 가능이다. 맞지? 아, 좀 치네. 뭐야, 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스탯 왜 이래? 치. 스탯이 좀 이상한데. 형도 자콘이랑 콜라보 해서 스킨 하나 내주십시오. 리지. 続けますか? お開きということなら また今度誘ってください。 では。 재성동 개백스님 6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공격 히트 버전인가요? 드디어 6번 연속으로 꿇고 드디어 역대가 터졌다. 이영이 형님 감사합니다. 론으로 순살해 주마. 요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말리니아의 기억. 어디로 간 거냐? 뭐지? 저 고양이 귀 머리띠가 본체인 것인가? 지금까지 그는 본체 없는 싸움을? 편의점 갔다 온다고 정배 못 건 과거의 나. 칭찬을 크. 인정한다 역배. 내 포인트를 가져가라. 감사합니다. 개인 배경이 이세계인 건가요? 아니면 수인 여자가 넘어와서 마작치고 있는 그냥 건가요? 그냥 판타지 세계인 것 같은데? 따봉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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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계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따봉냥이! 따봉냥이! 아, 네, 상어치찌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양이 귀도 있으신데 론이나 리치할 때 론냐 리치냐 폭냐 해주세요. 에펙으로 잃어버린 기억이 들어온다. 아. 난 형을 믿고 있었어. 비록 6번 연속 배신당하긴 했지만 드디어 내 맘을 알아줬구나. 감사합니다. 청나라 앞편 상인같이 생겼어. 근데 요즘 보다 말아서 그런데 이분 아직도 운원툴 작사이신가요? 아니요. 예전과 달라요. 자릿수 틀려서 역배 올인해버렸냐? 운 방원툴입니다. 그렇게 입고 총 들고 있으니 블루아카 입으시로코 같아. 고양이 귀에 총을 들고 있다고. 이분이 IDW인가 뭔가 하는 그분 맞나요? 미치! 오늘도 반동 타격남은 진다에 올인했다. 어, 여기 수염긴 놈이 오는데 금방 갔다 올게. 그거 같아. 미왕 세계관에서 총 들고 있다가 총으로 듀얼 디스크 쓰는 거. 안녕하세요 김도님, 내일 토요일인데 마작으로 달리시다니 기분이가 좋네요. 싹 빨아놨어. 아, 방금 제가 이상한 플레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 방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네. 저는 리치 두 개 뜨자마자 방어 그냥 무조건 안전패만 버렸어요. 그걸 못 봤단 말이야? 케이마자기로. 아 근데 기본기야 그냥. 이 게임은 4등만 안 박으면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사고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비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면 마작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내 포인트는 내 소유가 아니다. 무릇 포인트란 시간과 자연의 것이거늘. 사실상 저 오순리치는 막을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던져보자 이거. 정신 차려, 택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극초반 리치가 나오면 원래 안 쪼는 게 맞긴 해. 안 쪼는 게 맞아. 근데 진짜 김도 대단하지 않냐? 무슨 아카기 같은 3일 만에 마작의 핵심을 파악함.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너무 위험패만 던지는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솔직히 지금 위험해. 아마 두 개? 두 판? 저게 네 판이 났다고? 형 지금 아카기에 나오는 이치카와 같아. 근데 이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오순리치를 애초에 의식하고 막는다는 거 자체가 좀 힘들긴 해. 그냥 3판 아래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저걸 뭐 예상하고 치는 거는 은탁에선 좀 힘들지. 왜 또라야? 누가 왔어? 또 삼았어? 어디? 어디 왔어? 앉아? 앉아? 아니 여깄네? 김도특 나무위키 보고음 비기라고 하는 경기 그러고도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맞아봐서 알잖아 너도. 이거 맞으면 복구가 안 돼. 크게 칠 수도 없어 애초에 맞으면 이거는. 응? 게임하자. 수비할 때를 잘 알아야 돼. 막는 게 중요하다. 내릴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잘 보고 배워. 내가 잽싸게 내리는 거 보여줄게. 내리는 거 달입니다. 귀신같이 내리는 거 보여준다. 똘쌈도 뭘 모르네. 저렇게 입었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어? 버스 창문 열고 그냥 확 내려버. 있는데. 김도의 K마작을 보여준다. 하남자트 혓바닥에 김. 여기서 3등 붙인다. 4등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게. 아니면은 뭐 1등이나 2등을 싹바라다스 해가지고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지. 안 자냐고? 걔는 따보잖아. 순작 흔작 흔작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근데 이제 그 울어서 달리는 경우를 좀 강의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돌아가 있거나 마작과 포인트에 과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올인을 한 거지? 진짜 개빡치네요. 오그냐.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준 키키의 돌아서 론하는 법 강의해준다. 마작 3일차 실제로 한 말. 바로 개같이 가든 위기크. 정보 이제 이곡 시작했다. 아니야. 이 중에 한 명은 죽음보다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지. 네코김도냐? 그게 적어도 난 아니야. 김도가 낫나요? 똘삼이 낫나요? 수들 참 나빴다. 도신같이 올려치기 하더니 나락가니까 바로 까는 거 봐. 디귿디귿. 사등만 안 하면 돼. 실제로 한 말. 3등각 살아있다. 3등각은 살아있다. 저 정상인인데 궁금해서. 그런데 고양이 손 보이는데 혹시 몸도 고양이인가요? 나 맨날 이러도 역배에 걸어놓고 일하고 왔는데 처음으로 먹혀져 있어.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일부러 정배 지켜주려고. 그럼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일부러. 사등만 안 하면 돼. 오야리치 상대로 위험패만 던지다 쏘임. 왜? 3등 하고 싶어? 벌써부터? 이국인데? 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뭐냐? 이
미국부터 지금 뭐? 잠깐만. 저 뭐야 이거 뭐야? 3도라. 맞으면 무조건 뒤진다. 아, 스릴 있어. 그래서 더 좋아. 형 카이지도 줄 건져 하다가 귀랑 손가락 잃었어. 형도 조심해. 리치 마작은 천 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10분 전 김도 울어서 나는 법 강의해 드릴게요. 실제로 한 날. 펌. 도도도 도시오. 오 감사. 이쯔지가 이쯔지가 있나구나. 뭐 감사? 감사? 국사? 야, 깡 쳐봐라. 응? 어? 쳐봐. 돌아 좀 더 보자. 이번 판 내가 먹어야 쓴 게. 여기가 도박이요. 아니 마작 중독이라도 듣고 왔는데요. 어금. 지. 여 손가락 자르고 여 어기도 자르고 다 잘라라. 오늘 김도님 놀냐 폭냐 리치냐 말고 빵냐 빵냐 죽고 싶냐 하게 생겼네요. 최고야! 나가. 조합 조합 아이다라. 크 점수 봐라. 크 개두드려만 내 크. 와 난 또 무슨 벌처가 내 코 이미 머리띠 끼고 마작하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키워서 드시려고 자꾸 퍼주시는 거죠? 형! 안 되잖아. 형 예전 합방에서 말했던 뿡아래 바이스 설치해서 차등할 때마다 1cm 조이자. 작코는 미소녀 3명이 6시에 소중한 것 점수를 쪼아 먹는 게임입니다.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그냥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형! 이마에 형이 가진 패다 미치니까 털리는 거야. 존발이죠.
거기 선생님, 그 실력이 심상치 않은데 어제 패밀리입니까? 어제랑 그제는 몰라도 재밌는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못하시면서 재밌네요. 크. 마작이 언제부터 이즈메 게임이었어? 미치. 치. 도도도 도시오 오감사 이쯔지가 있나 끝났잖아. 당신들이 박대가리였습니다. 야시. 사이버펑크 하려고 플스 파이브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간다. 핫차. 핫. 훗. 감사합니다. 이번엔 잘 할 수 있지. 나는 형을 믿어. 어, 네, 미라클 참새님 만원 감사합니다. 알립니다. 역배분들은 먹고 다 어디 갔다. 이미 내리가 있다고. 나 막국에서 4800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아, 난 100점도 봤어.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는 남자 김도. 방금 부금은 525점 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신 건가요? 펌! 보스, 이 녀석 울고 있는데요? 어차피 3, 4등일 텐데 그냥 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 빼고 다들 점수가 2만 5천 넘는데 형만 털린 거야? 아낌없이 나눠줬구나. 내가 곧 100점이 될 것 같아. 아저씨 도롭게 못하네. 키키키키키 흑자라자. 컴! 선생님, 인력이 심상치 않은데 어디 패 밀립니까? 아니, 어떤 패가 밀리냐고.
김도님이 룸 맞아서 바닥 뚫고 들어가는 상상하니까 재밌네요. 냠냠! 어? 레이지라고요? 마작이라는 게 한 명 왕따시키는 게임인가요? 너무 교육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댕카 무서우냐? 김도야 너 점수 많아 보인다. 좀 빌려갈 때 아 갚는다고 그...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은 반동탁 연합군이 김도동탁 씨를 토벌하는 장면입니다. 자, 내 점수가 사라져 몰게, 야. 또 졌... 어? 포인트 단 86. 개같이 멸망. 씨, 홍은 마꾸라 신청이고 룬냐는 너를 총으로 쏴버릴 거야 라는 거죠? 아크 4800 천 본다고 하자마자 마이너스 찐네크 형이 옆에 친구들 포인트가 사라져 볼게요. 얍. 김도한테 마이너스 1000원 줘야지. 꿀맛. 아니 내가 왕년에 1등을 했단 말이야. 어이 이씨 헛소리 말고 추르나 따서 줘. 실시간 똘삼 채팅 김도 화이팅. 정배컴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리치です。 개막이 전 내 모습 대략 고니 혹은 아기처럼 간지나는 모습. 지금 내 모습. 형! 한동안은 트수랑 시비 붙으면 니 말이 맞는지 아닌지 마작으로 쇼부하면 되겠네. 놀아 놀아. 야! 야, 역배들, 이러다 너네 기억 다 죽어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싹바라다스 폭단업. 그가 템파이를 만들었습니다. 눈빛. 오, 그럴 자격 없다. 오, 그럴 자격 없다. 사라졌어.
근데 역배는 진짜 미친 짓인 게 방금까지 퍼즐로 뇌 혹사한 사람을 믿고 베팅한 거임 키키을. 첫 판에 우승은 다들 잊어버린 거야? 어? 김도는 지금 드라군의 최첨단 전자두뇌로 마작을 하고 있다. 지. 바바이즈유 뇌랑 마작뇌는 다르다고. 그 정배들 개쫄리죠. 쫄리니까 슬슬 말 돌리죠. 너네 곧 다 죽... 어? 그 판단으로 역배의 포인트는 터지리라. 야, 뚜삼 앉아? 방송 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방송이 건강보다 먼저지만 이 인간이 이제는 망가져버린다고. 이 맞자 들어간 게임 하다가는 좀 걱정이 되지 않나. 나도 사람이야, 사람. 어? 이번에는 형을 믿었단 말이야. 도형의 플레이를 보면 못 참을 것 같긴 해. 돌아 두 개면 울만했어. 그리고 지금 세 개 들어와서 더더욱 울만하지. 리조랄 하시는데 이분도 혹시 칼라 자르신 건가요? 그런가? 아, 그렇다. 일단 유국각이 보이는데. 형! 태준이가 마작 시작하고 나서부터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 회광반조라고 이제 그 죽기 전에 갑자기 힘을 발휘하는 그 무협소설 보면 나오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거 지금 목숨은 건져야되지 않겠나 약간 걱정이 되네요. 원래 그 무협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 어? 무공 전수해 주기 전에 이제 내공 어? 이전시켜 주기 전에 이제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졸라 세서 다 좁힌 다음에 이제 죽잖아. 어? 스승님 맨날 그런 식으로. 어? 죽기 전에 이제 무공 야 니 가져가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 내 생각엔 이 안에 템파이가 있다. 이 안에 지금 템파이가 있다. 기본 캐색들 볼 때마다 이짐에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해 한 해만으로 혼내죠. 유국각이 그래도 템파이로 벌었다. 썩 벌어뒀어. 근데 이게 템파이 4명한테 1000원씩 빨리면은 진짜 머리털 빨리는 느낌이 기분 개나쁨. 진짜 머리털 뜯어간 느낌이야.
아니 도라를 벌써 버려? 라는 거는 지금 저 화가 녀석이 낫단 얘기야. 아마 템파의 직전일 수도 있어. 목은 권위자의 비유 잘 들었습니다. 야 템파의 직전을 마장 용어로 뭐라 그러지? 그 용어 있었는데. 템파이 바로 직전. 이샹텐. 이샹텐. 아마 이샹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번 국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대가는 달리는데 아마 지금 저 도라가 도라 때문에 달리네요. 도라. 결국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것도. 막는 판이 아닌가. 막는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지? 하가 국사 같구나 지금? 그럴 수도 있어. 미래가 보였다. 지금 하가가 국사각을 보고 정. 있을 수도 있어. 배? 는 사거리 대공탕이다. 는 아니고. 잘 가라. 는 아니고. 뭐 앵커라도 잡혔나? 뭐지? 아 저거는 뭐 대사몬도 아니고 그냥 앵커 같은 느낌인데 약간? 붙는다고 하면은? 하가가 뭐냐고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하가고 왼쪽이 상가예요. 그냥 마장 용어입니다. 반대편이 대가. 그니까 이제 하가는 내 패를 받는 애고 7호 상가는 7을 나한테 주는 애고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이제 가드 올려야 돼요. 지금 누가 됐든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슬슬 템파이가 들어왔을 거거든. 10순쯤이 됐기 때문에 김따거 마작 공부 열심히 했구만. 감사합니다. 이건 맞으면은 3판 이상 난 아니 무조건 이거 얘한테 맞아도 지금 4판이야 지금 내 느낌상. 안전패로 가자. 안전패는 아니지만 안전할 것 같은 패. 야 내리자. 야 내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려. 그냥 내릴게요. 이거 내려야 돼요. 어차피 내가 지금 템파이였으면 안 내릴까 좀 고민해봤을 텐데. 네, 이렇게 템파이가 안 들어오고 지금 이런 위험 상황이면은 무조건 내려야 돼요. 특히 지금 대가한테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가 안전패로 갈게요. 아니 나는 지금 저 화가 버리는 꼬라지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나오시겠소. 저거 뭘 노리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걸 수도 있어. 자 전 내렸어요. 저는 이번 판 점수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잃지 않겠다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김도님 저 꼭지 빙글빙글 보면 낫는다고 하네요. 한 아니요 번만 낫지 않습니다.
저 안전패 계속 던지고 있는데? 뭔 도박수야.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안전패 던지고 있구만. 텐... 지가이마시타. 노텐데스. 다행이죠. 야 이거 이번 판 막을만 했어. 사실 막는 게 맞았지. 약간 이거 내 생각 이 게임 가둬올릴 줄 모르면. 박태준형 한 판 하고 잔다더니 갑자기 어? 배고프다고 이거 끝나고 밥 먹는다는데 연속 밤샘이야. 막 가둬올릴 줄 모르면 이 게임 힘들어져. 개패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패패가 좀 구리긴 해요. 근데 몰라! 이게 좋은 배패를 가지고도 끝에 안 붙을 수도 있고 구린 배패를 가지고도 나중에 붙을 수도 있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칫도이각이었다고? 칫도이각? 근데 칫도이각을 노리는 거보다 그냥 퐁해가지고 또이또이나 보는 게 나아요. 칫도이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또이또이 하려면은 세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생각보다 큰 거거든. 달리자. 뻥. 이거 또이또이로 갈게요. 그러니까 할 거면 아예 그냥 이 타이밍에 해야 돼. 지금밖에 각을 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또이가 많으면은 결국은 이제 어? 또이또이 각이었다고? 또이또이 각이었다고? 아 치또이 치또이가. 근데 어쨌든 뭐 또이또이 각을 보든 치또이 각을 보든 판단이 빨라야 돼. 뻥. 느려선 안 돼.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야 내가 치또이를 이 약 물고 볼 거면 그걸 보든가 아니면 뭐 나같이 지금 빨리 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또이또이 각을 보든가. 근데 치또이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그 만들기가? 그니까 울어서 만든다고 하면은 그니까 일단 또이또이는 울어서 만들 수가 있잖아. 치또이는 힘들거든요. 결국은 단대기로 그거 버티는 건데 되게 우울하지. 치또이를 각을 보는 게 견제를 안 받는 거는 장점이긴 해. 위험하다. 롱. 또이또이. 또이또이. 2000점. 또이또이 2000점. 근데 나는 방금 판단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풍 장풍 아니니까 넘깁시다. 이게 이제 동이나 서였으면 받았겠지만 객풍이기 때문에 받아도 역이 안 나요. 지금 볼만한 게 뭐냐면 혼일각이거든요. 굉장히 적절해 보이는 혼일각. 근데 혼일 맨젠 깨져도 되지. 혼일 할 거면. 그치. 1점 깎이던가? 한 판 깎이는 대신에.
그렇지 그러니까 안 울면 두 판이고 시오스. 안 울면 세 판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혼일 갈 거면 울어도 돼. 만관당에서 14,000점 잃고 2등에서 역배드라 미안해 하는 거 보고 싶다.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라 나는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게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런 걸 맞다 보면은 약간 상식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마음속에 준 정신줄을 놓게 돼. 그걸 맞다 보면은 이게 현실인가?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뭐냐? 자 일단 하가는 수패를 노리고 있고 대가는 삭수패를 버리는데 저건 이제 만수패로 간다는 거고 지금 위험한 건 통수패네. 통수패를 그냥 이약 물고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거 혼일 갑시다. 지. 제가 왜 달리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안 울고 달렸을 건데 지금 제가 리드하고 있거든요. 버린 패장인가요? 여기서는 게임이 빨리 끝나는 편이 좋아요. 내가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혼일로 빨리 나는 게 네 지금 1등이라서 오늘 자신감이 넘치네요. 자신감만 넘칩니다. 일단 내가 통을 토해내기 통 나오네 여기서. 지금 많이 위험하구나 오히려. 그럼 이거 일찍 이거 빨리 털자 이거 막기 전에 만패 빨리 털어야 돼. 지금 많이 좀 불길하거든요. 지. 지. 통을 토해내잖아 이제. 야 통 좀 줘봐 이제 필요 없잖아. 근데 지금 나올만해. 얘네 통 필요 없거든. 어? 이제 통 나올만해 솔직히. 이거는 나올만해 리얼로. 이게 아무리 단댁이라도 이건 진짜 나올만해. 이거 보고 누가 내주냐고. 아 그건 그래. 이거 보고 맨정신 박힌 사람 다통 내놓기 좀 힘들긴 하지. 유궁 나겠네요. 아 맞았다. 다행이다. 아 그래 이런 거 들고 있었어 얘. 난 도대체 뭔 패를 만드나 했네. 아 저런 거 하고 있었네. 뭐 하나 했네. 자 동장의 자풍패 남. 자패는 그냥 요즘 저는 그냥 자패는 빨리 털기로 했어요. 그냥 은탁스럽게 갑시다. 아니야 이거는 안 우는 게 맞아요. 애매해.
저도 이제 약간 와, 그 확신에 가까운 상황에서만 저도 이제 우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또이또이를 만들 때도 이제 거의 이제 또이또이 각이었으니까 들어간 거지. 마작도 결국 1턴 나그처럼 기도메타가 답인가요? 네. 잘 아시는군요. 이 같은 경우는 자폐를 쳐내는 쪽이 좋죠. 어차피 개풍이고 제가 지금 뭐 핑우각을 볼 것도 아니니까 수패로 이어붙이는 게 낫지. 근데 요거는 들어오면은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다음 턴 보고. 잘하는 건 운이고 못하는 건 실력이라서 200판 정도 치고 금탁 못 가면 접으라던데.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이게 사람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각성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현실 마작에서 동서남북으로 몸이 나오면 그 너무 단정하지 마세요. 날려도 되죠?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거나 이제 뭔가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유튜브 킹튜브를 열심히 보거나 아니면 좀 고수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각성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 이거 마작은 뭐 그냥 치는 거지. 뭘 접고 자시고 뭐 그냥 본인이 동탁이라도 재밌게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아니야, 게임은 재능이야.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똥겜 형처럼 못해. 감사합니다. 육통을 쳐내야겠다. 응? 못 붙잖아. 아, 울어도 지금 이거 요구패 때문에 나지가 않아.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야. 통. 근데 이제 샹텐 된 것 같은데. 통. 치. 이 샹텐 된 것 같은데. 실. 통. 자, 이렇게 좀 뭘 보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잡힌 거 버리면 돼요. 시간 없을 땐. 그럼 됩니다. 뭘 보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들어온 거 버리면 돼요. 왠지 아세요? 있는 거 깨면은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때 아 그거 왜 버렸지 이러면서 후회합니다. 그게 더 안 좋아요. 아 다행이다. 야 이거 내리자. 씨발 리치! 리치です. 야, 근데 나올 만해. 나올 만해. 싹 빨아놨어. 아니, 싹 빨아놨어 아니네. 뭐 저렇게 뜯어가냐? 이 불량배들 같이 뜯어가네, 뭐. 야, 천 원 있냐? 천 원만 줘 봐. 아, 네, 레낭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진 말자. 지금 이쪽도 나쁘지 않아서.
뻥.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 판을 끝내겠다. 형, 나 갑자기 이 판을 끝내겠다. 뭔가 올라오려 해. 살. 빨리 끝내자. 1등으로 굳히기 가자. 아, 네가 원하는 건 님. 5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히려 느리기가 된다고? 그런가?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별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울어서 빨리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니까 내 말이. 근데 울어서 빨리 끝날 패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긴 해. 어, 그건 인정한다. 천천히 가는 것도 맞았어. 너희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배패를 봐서 내가 울어서 이제 그냥 쓰겜으로 진짜 각이 나온다.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 리드하는 상황에서 빨리 끝내겠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좀 방금은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뭐 이제 결과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지. 지금 좀 위험한 게 이것 때문에 지금 템파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 후리텐, 후리텐. 후리텐. 머리. 퐁 하나 먹고 요걸로 붙이자. 치? 치. 반장전 치는 게 좋대서 치면서 연습 중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야. 나의 승리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번 판 진짜 도대체 다들. 하찮은 녀석들. 점수 내놔. 1등. 자, 이번엔 이분들이겠습니다. 화장실 왔다 올게요. 아저씨, 누구예요? 육비빔 소스님, 감사합니다. 아, 나 아까 두 번째 판은 좀 운이 많이 안 좋았어. 나도 잘 붙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실력은 있어요, 이제. 이번엔 어떤 녀석들을 마작으로 없애줄까? 아, 네, 수야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신 분 축하드려요.
아. 아니 언제는 어? 일본인이라 그러더니 마작 치니까 중국인이래. 이놈 새끼들. 힌도 님 하시는 거 어? 보고 백판 만에 난 도대체 국적이 어디야? 축하드립니다. 8 7 6 5 1 1 2 3 5 3 5 2 3 어쩔 땐 에이전트 스미스 같기도 하고 김도는 정말 어디 국적인가? 감사합니다. 당근 주스 마셔요. 당근 주스. 초록 옷 입은 김에 외계인 선글라스 써주라. 잘 어울리겠어. 아이 참. 아마작은 잘 모르겠고 계란 넣고 라면 꼬들하게 끓여다가 밥 말아서 뚝딱 해야겠다. 나 졸려서 역배 천만 걸려던 거 일만 이나 걸어버렸어. 사카라다스. 어, 파이팅입니다. 숫자 표시는 일부러 지우신 건가요? 그거요? 아 그거는 일부 일섭에서는 안 나와요. 글로벌에서만 나온대. 응? 동아시아인이라고 그러면 한중일 다 커버 가능. 글로벌 서버에서만 나온대. 일섭에도 나오기 못하나? 하이테이론이 뭐야? 응? 리지 안경 반대로 쓴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찐이야. 나 이거 알아. 옛날에 어둠의 전설 파티에서 잡던 자이언트 멘티스 맞죠? 형은 왜 게임 캐릭터 스킨보다 형 스킨이 더 자주 바뀌어? 일섭에도 숫자 나오게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쓰면 벤당할 수도 있다 카더라. 그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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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론? 그냥 포인트 카드 론이나 해주세요. 새 한 번만 더 가리면 저도 눈을 가리겠습니다. 혹시 몇십 분 후에 금탁 다 뒤졌다크 할 생각에 행복해하는 거야? 아니 뭔 금탁이야. 은탁 0점 간다니까? 형 방송 졸면서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서 책상에 머리 박고 깼어. 팡 소리 났어. 아이고 안 다쳤어요? 뭐냐? 동 은 저거 왜 저걸로 달리지? 미친 건가? 붕 뭐야? 이해할 수 없는데? 방금 김도님은 은탁에서 0점 조정 후 금탁을 겨냥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런 얼굴을 보고도 잠이 오는 거 보면 많이 피곤했나 봐. 저런 놈 많이 봤지. 갈 때까지 간 놈. 리치 데스. 리치. 여기 당근 주스 마시면서 마작하는 초록 외계인이 있어요. 3시에는 햄버거를 먹어요. 리치. 깡을 쳤어? 이 통 아니지? 어, 이 통 아니었지? 오케이. 내리자. 개같이 내리자. 개같이 내려.
뻥. 뻥. 산타 카페가 어떻게 되냐고요? 요구페만으로 이루어진 역을 말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입고 계신데 왜 뭔가 보이는 것 같지? 내가 박진영이 환상을 보는 건가? 아, 받아서 찬타각을 봤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근데 단인 단대기야.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이분 뭐가 멸라이던가 그건가요? 볼 때마다 복장이 바뀌어 있는데.
도영은 벗으려고 방송 키는 것 같아. 나도 벗어야겠군. 파투판에서 여자가 반스 보여주면 구라친다는 뜻. 김도가 치치 보여주는 건? 미치냐. 바닥 재밌는데 사기당하면 다른 게임보다 서른 개는 화나는 것 같아. 나니? 대충 마장만화 엑스트라들이 실렁이는 짤. 뭐냐? 대충 엑스트라들끼리 서로 설명하면서 김도 얼굴 비추는 장면. 지. 혹시 이 방송 보면 카이지 맞아편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해 놀아. 룬! 아, 이 정도인가? 까사롭군. 終わりましたね. 이 정도인가? まだ続きますか? お開きということならまた今度誘ってください. では. 자, 오늘은 은탕 녀석들 많이 혼내줬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형 크로마키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 가나와나이토.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혼내 준 것 같고요. 비록 4등 한번 박았지만 1등! 성공! 들어가겠습니다. 어, 맞다, 나 스테이터스 갱신 좀 된 것 같은데? 응?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어? 어, 이제 동탁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쿠르일만 좀 낮으면 좋을 듯? 지금 작사 2예요. 어쨌든 구대기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솔직히 1일차, 2일차, 3일차보다는 오늘은 좋은 모습 아닌가요? 방종률 16%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빨리 칭찬해줘. 나 칭찬을 목말라 했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기. 형은 탑 녀석들만 말고 나도 혼내줘. 정배들은 칭찬 안함. 그래, 그럴 수 있어.